정해진 답은 없습니다. 달아, 안녕하세요. 청룡서버 달입니다. 방송 중이나 뭐 따로 귀수로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증장천왕 사냥 세팅 우선순위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. 이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영상이고요. 시세는 청룡서버 거린이닷컴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. 이 거린이닷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네이버에 거린이닷컴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한 사이트가 나옵니다. 사이트가 나와서 뭐 가격을 보고 싶으시면 용병 제작 비용 계산기 누르셔서 뭐 보고 싶은 거 명왕 그리고 본인의 서버를 누르시면은 평균 가격과 최저 가격이 나옵니다.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증장천왕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면은 증장천왕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증장부가 왜 처음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 절앱 증장보다 오히려 꼬마 증장이 더 세거든요. 그래서 증장부는 가격은 19억이고 꼬마 증장이 증장의 본체 절앱보다 더 높은 사냥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넣어두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뇌진법을 넣어두었거든요. 뇌진법은 저희 서버 기준으로 3억. 3억의 값어치로 속성 딜 5% 가성비 세팅으로 넣기 좋은 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2순위로 뇌진법을 넣어두었습니다. 3순위. 3순위 또한 가성비로 내격셋을 넣어두었고요. 내격셋 같은 경우에는 10억으로 속성 딜 10% 총 뇌진법 내격셋까지 13억으로 속성 딜 10%를 넣을 수 있습니다. 증장부도 마찬가지로 속성 딜 5%에다가 꼬마 증장을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세팅 4개만으로도 속성 딜 20% 딜을 넣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보천주를 네 번째로 넣어두었습니다. 증장 같은 경우에는 무기에 들어있는 특성이 스킬을 사용할 때 200만화를 사용했을 때 75를 돌려주는 효과가 들어있습니다. 그렇다는 거는 스킬 한 방당 만화가 125씩 들어간다는 거죠. 그만큼 같은 만화로도 더 많은 방수를 때릴 수 있고 기본적으로 모든 천왕들 무기에 들어있듯이 자기 스탯을 올려주는 효과도 들어있습니다. 근데 발석거를 사용하거나 유방 초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만화 소모량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. 물론 데미지 면에서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앞에 속성 딜로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4순위로 넣어두었습니다. 일단 4순위로 들어간 건 가격이 어느 천왕이든 다 비싸겠지만 무기가 68억으로 앞에 싼 가성비템들을 맞추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금강야차명왕. 야차명왕이 왜 군다리보다 먼저 들어오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군다리는 서브딜 겸 저항각 사냥의 질을 높여주는 거고 금강야차명왕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탱커로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다리보다 우선순위가 저는 야차명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연모디 무기까지는 뇌전주 사냥이 가능하지만 건달바 이후로 진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야차명왕이 무조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강야차명왕이 140억. 조금 여기서부터 가격이 많이 세지는 걸 보실 수 있죠. 그 다음으로 코끼리 주술사, 흑련의 방울, 흑련의 침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 주박청음을 사용하는 몬스터가 됐든 본인이 사용하는 주박청음 장수 무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주술사는 36억, 흑련의 방울은 52억, 흑련의 침은 45억으로 주술사가 가격은 낮은데 거래불가인 몬스터이기 때문에 회수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아니다, 뭐 해수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끼리 주술사를 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강주박청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박청음보다 저항이 10% 더 깎기 때문에 데미지가 오르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으로 군다리 명왕. 앞에 강주박청음이 10%, 군다리 명왕도 동일하게
스킬 사용 시 몬스터의 저항을 10%를 깎아주는데, 군다리 같은 경우에는 민첩 자동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데미지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오를 수는 있으나, 군다리 명왕 같은 경우에는 140억, 야차 명왕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강주박을 먼저 맞추고 군다리 명왕을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 변바투. 아이템이 왜 이리 늦게 나왔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제 유튜브 영상들에 보시면은 울체 증장과 울민 증장을 건달바에서 비교를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. 울체랑 울민의 차이는 이제 민첩 3200 정도의 차이인데, 그 3000 차이로도 경험치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 세팅은 조금 뒤로 밀어두었습니다. 그래서 변바투를 끼기 전까지를 뭘 끼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, 변바투를 끼기 전까지는 풀공명, 풀공명으로도 충분히 사냥이 다 되거든요. 연못 이무기 이후에 좀 더 센 사냥터를 가도 민첩 1000, 2000 차이가 클탐을 막 2초, 3초씩 줄여줄 만큼 그런 큰 효율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8순위로 변바투를 넣어두었습니다. 변바투의 가격은 10억이고요. 일단 변바투 같은 경우에는 랩제가 225랩제다 보니까 조금 레벨링 이후에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번외처럼 층진을 마지막 순위로 넣어두었습니다. 층진 같은 경우에는 간혹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요. 이제 층진을 쓰면은 그 효과가 크게 느껴지냐. 솔직히 원클로 층진의 효과는 크게 느껴질 정도로 막 거리가 늘어나진 않아요. 근데 왜 만드냐? 만약에 다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. 건달바에서. 건달바에서 3크를 하시거나 뭐 5크를 하실 때 가운데 대나무 숲 같은 게 생겨요. 다크를 했을 때. 그런 맵들 아니면 원클로 해도 막 내부대가 붙었을 때 가운데 대나무 숲 때문에 증장 스킬을 써놓으면은 막 증장이 막 대나무 숲을 뱅 돌아서 가는데 그 시간이 2초 3초를 잡아먹어요. 그 2, 3초의 클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층진이거든요. 그 사거리 하나의 차이로 증장이 뻘짓거리를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층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버 기준 30억.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사거리 1 때문에 큰 기대를 품고 만드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돈이 남는 다 싶을 때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해서 큰 증장천왕의 사냥 세팅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봤는데,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. 원하시는 걸 먼저 만들고, 나는 군다리를 먼저 만들고 싶다, 난 딜이 더 세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군다리를 먼저 만드셔도 되고, 거상이 그렇듯이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정해진 틀대로 가면은 거상이 게임이 질리고 금방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맞추시고 싶은 템을 먼저 맞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저는 극히 저의 주관적인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드린 거고, 해답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참고하시는 용도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짧아.